한국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999년 6월 6일 주일설교로서 예배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본문 중심으로 믿음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하는 이상렬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27절 세 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25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서울의 어느 개척교회를 막 친한 중간 사이즈의 교회에 40대 부부 한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 출석을 했던지 그 절 부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저렇게 참 믿음 생활을 잘해보나, 우리 믿음은 언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잘하보나 하면서 그 부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나 기도에 아멘, 주여 이 말을 연발하면서 다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감동을, 은혜를 끼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한 주일, 두 주일, 석 주일, 럭 주일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그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달아났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리였습니다. 말과 행동으로도 참 그 진실 여부를 가리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 주위에 몇 달 동안 이 젊은 부부를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감동받을 정도였다면, 정말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진실된 모습으로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다른데 관심이 있었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한계와 갈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척 보면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그 말을 탁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뜻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걸 믿어도 되는 말인지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인지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참 감사의 또 다른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그 생각까지 유리를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부부 사이에도 그 생각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면 아마 이렇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거의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맞아 떨어지는 사회, 말과 행동이 맞아 떨어지는 사람, 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면 믿을 만한 사회입니까? 모두가 모두를 믿는 사회, 계약서나 사인이 전혀 필요 없는 사회, 경찰이나 변호사가 필요 없는 그런 사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한번 살 날이 있을까요? 그저 어느 누구든지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고도 말 한마디가 그것이 꼭 보증수표가 되는 그런 사회,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고 믿어주는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현실이 그렇게 해주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예수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사는 것,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보다 어쩌면 10배, 20배 이상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자세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와 같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거짓이 무엇입니까? 사실과 다른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바르지 아니한 것, 바르지 못한 것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생각이 있습니다. 거짓 말이 있습니다. 거짓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의적인 거짓말이다 이런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에 대한 미워하죠. 선의적인 거짓말조차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려라 이런 말합니다. 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단에 의해서 더 이상 거짓이 우리 삶에 있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갑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악이 커지면 그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결단이 커야 합니다. 그 악보다 더 커야지 그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악인지 죄인지 알면서도 왜 그것을 이기지 못할, 왜 끊어버리지 못합니까? 바로 그 악보다 결단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 악보다, 그 악의 강도보다, 그 죄의 강도보다 이 결단이 크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끊어버리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한계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믿지 못하는 그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적에 뭐 지금도 그 LA 한국 마켓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뻥튀기. 네, 뻥튀기. 옛날엔 그 참 유일한 과자였죠. 거짓말을 가쳐서 뻥, 뻥이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실보다 크게 부풀려서 말하고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아이들이 속으로 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의 사회를 뻥튀기 사회다, 뻥튀기 사회에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것도 크다고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못 보고 들은 것도 보고 들었다고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 뭐 떡은 갈수록 줄고 말은 갈수록 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실감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조건 큰 소리를 치고 봐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요. 한국에 있을 때 제 친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리 그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전국 각 시도에 개간 경작이 가능한 면적을 조사해서 보고해라 하는 공문을 열어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작되고 있는 경작지 말고 앞으로 개간해서 경작이 가능한 그 면적을 조사해서 보고하라 그랬더니 우리나라 남한 면적이 9만 8천 평방트럼. 근데 각 시도에서 올라온 것을 더해보니까 남한이 넓이보다 넓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사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문화공부에서 종교인구를 통계내기 위해서 각 종단에 각 종교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종교인구를 보고받았더니요 남한 인구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으로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 인구를 한국의 기독교 인구를 어떤 사람은 천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20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사실인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30% 정도는 평가절하를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한국 기독교 인구가 천만이라 그러면요 한 7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꼭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천만이면 어떻고 800만이면 어떻고 500만이면 어떻습니까?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독교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부터는 타락입니다. 꼭 기억해요. 예수님에게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주신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의 힘을 과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힘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타락이에요. 왜 이걸 모르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천만, 중요한 건 500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빛과 소금이 삶을 살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가끔 어떤 분들 만나면은 저보고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 몇 모임입니까? 몇 명 모입니까? 저도 글쎄요, 저도 우린 뭐 그저 한 이제 좀 있으면 한 200명 모입니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저 주일날 어른들 한 50명에서 60명 사이 모이고 아이들 한 30명 내외 모여서 한 90명 정도 토탈 모입니다. 그럼 그 다음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교회 뭐 작은 것도 괜찮아요. 속만 안 썩으면. 교회 크면 LA 보세요. 뭐 얼마나 속 썩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조그맣다고.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무엇인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변화시키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00명, 200명, 300명 모여가지고 아무 본도 보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식이 나오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요. 아마 몇천 년 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탄식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구나. 아, 사람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역시 아담의 후손이고 죄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면에서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더 나은 것이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런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기억해야만 우리가 과연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이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휩쓸려 살면 안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나 혼자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 이거 완전히 요새 하는 말로 왕따가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였어도 정직 순결이 없으면 그 사회는 썩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이 통하는 사회,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회, 여러분 그 사회는 이미 병들어버린 사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회.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짓말이 통하는 사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참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참말을 하며 살아야죠. 그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물질은 손해볼다 할지라도 내 신앙은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거, 넷째 이거, 다섯째 이거, 이거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도 힘든데 그 신앙의 원칙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배웠어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차라리 배우지 않은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배우지.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왜 가르칩니까? 자녀들이 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이걸 꼭 가르쳐야 합니다. 너 좋은 대학 가라, 공부 잘해라.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는 내가 배워서 반드시 너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거짓이 냄새라도 풍기면 안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선의적인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객들, 무슨 뜻입니까? 점장이, 무당, 그런 사람들, 술객들과 음행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 밖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적으로 이해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식으로 표현하자면, 주일학교 아이들식으로 표현하자면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거짓말하고 술객, 음행, 살인,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같이 동등하게 취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거짓말하고 살인, 음행, 우상숭배, 술객들하고 같은 위치에 놓고 우리 주님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절대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거짓말이 너무 통용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살아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울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너 호랑이 보고 잡아가라 그런다.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 그런 걸 밥 먹듯이 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자랐다는 거예요. 너 주소 왔어. 저기 다리 밑에 가서 주소 왔는데 너 다리 밑에 가면 거기 네 엄마 아버지 거기 있어. 그 어른들은 그 재미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놀리려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자기 아버지 찾으러 가출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린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그냥 지나가면서 농담 비슷하게 하는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죄면 죄지.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까? 어떤 죄는 괜찮고 어떤 죄는 괜찮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라, 어떤 모양, 어떤 의도라, 어떤 목적으로라도 우리는 절대 거짓말이나 거짓말 같은 것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은 거짓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마귀에서 나온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라고 하는 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거짓의 냄새를 풍겨서도 안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거짓의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미래의 영적 가족이죠. 그렇죠? 미래의 영적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예수 믿을지 압니까? 미래의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양이라도 풍겨서는 안 되지만 우리 공동체 밖에서는 그들이 미래의 영적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진실입니다. 진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진실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어떤 능력, 어떤 큰 것, 보이는 것, 이런 게 아니면 진실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바울에게 주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오늘 26장 26절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을 낼 환경 속에서는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분을 내야 될 환경에 들어가면 분이 납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생리적인 현상. 바울은 그 분을 내는 그 자체를 정죄하진 않습니다. 분이 날 수가 있는데 분이 난 다음 단계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바로 그 분이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죄로 표현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과 죄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서 분을 내야 될 환경 속에서 분을 안 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아주 주님 수준의, 완전히 예수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이 아닌 사람 외에는 분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본 분이 난단 말입니다. 그건 자연적인 거예요. 바울도 사실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분이 난 것이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표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분이 나지만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표현되지 않도록 자기를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 그러니까 이 절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가서 이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하루에도 수없이만 뒷면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가서 이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하루에도 수없이 바울의 교훈대로 하면 우리가 분을 생겼을 때 그 분을 즉시 빨리 빠르면 빠를수록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더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 뭐 요만한 거 화를 별로 뭐 낼 만한 것도 아닌데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화를 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화가 잘 난다면은 그 화가 잘 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을 어떤 경우라도 정당해서는 안 되죠. 화를 낸다고 하는 문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절대로 화를 안 내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 지나가 보면 또 별거 아니거든요. 화를 내는 문제나 염려 걱정하는 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절대로 이제 앞으로 화낼 환경이 되더라도 화를 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뭐 아무리 많은 신앙의 덕을 쌓아간다고 해도 마지막 한순간에 절제에 실패해버린다면 끝. 다죠. 우리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말합니까?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말합니까?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에서 열까지 잘하다가 11번째 실수를 하면은요, 11번째 실수한 그것이 사람들에게 크게 부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반대로 돼야 되죠. 열 가지를 잘못하고 11번째 잘했다면 그 잘한 것이 크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열 가지 잘한 것보다는 한 가지 잘못한 그것을 더 크게 심소봉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까지 그래서는. 미국의 20번째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가지 생활신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해당되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10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게으르지 말고 검소하게 수입의 범위 내에서 살자. 검소하게 수입의 범위 내에서 살자. 게으르지 말고. 두 번째, 약속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세 번째, 좋은 친구를 골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남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말자. 다섯 번째, 요행을 바라는 일, 그렇죠? 자기 노력과 수고를 들이지 아니하고 요행을 바라는 그 일은 어떤 것이든지 피하자. 그다음에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식이나 이런 피하자. 일곱 번째는 비밀은 내 것이나 남의 것이나 반드시 지키자. 여덟 번째,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의 탓을 하지 말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로는 하루 일을 마치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의 삶을 반성을 하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니까 그렇죠. 천만에 해요. 이 사람은 이거 대통령 되기 전부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은 얘기죠. 아, 대통령이가 그렇게 하죠. 이거 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못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할 뿐이죠. 이게 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생활 신조 그리고 신앙의 신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을 전한 것, 첫째, 둘째, 셋째는 있죠.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자기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그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고 하는 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17살 때 정식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달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뭐 신학하겠다 이런 건 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내가 할 게 없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17살 때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제 삶의 원칙을 정했어요. 첫째가 주일 성수, 두 번째가 십일조, 세 번째가 교회 봉사. 저는 지금까지 세 가지를 지키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지키죠? 아니죠. 제가 목사 된 것이 34살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17살에 그 원칙을 정하고 17년 전, 목사 안수 받기 17년 전에 제가 정했다. 여러분, 이거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전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죠, 설교 시간에. 그래서 참 어렵게 자랐죠. 끼니를 굶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요, 제가 어떤 뭐 회사라든지 취직해가지고 내일 바쁘니까 주일날 나와라 그러면 저 그날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원칙이 없이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갑니까?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푸시를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냐하면 본인이 믿음이 그걸 어그리해서 따라오면 문제가 없는데 못하는 걸 자꾸 푸시하면 시험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만 원칙만 제시하고 여러분이 그걸 듣고 아 목사님 말이 맞다 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푸시 안 합니다. 아, 집사님 왜 이랬어요? 왜 집사님 이랬어요? 여러분, 이제 3년 반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3년 반 됐는데. 참, 그동안 여러분들 참 신앙생활 잘 해주시고, 아, 참,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받들어 섬기시고 하는 걸 보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저대로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제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거기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중단이 없죠. 그렇죠?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훈련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훈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내 자신 처 복종케 하는 그런 훈련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내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반드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있다면 내 삶은 내가 원치 않아도 바뀌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맞으면 아프듯이, 밥을 굶으면 배고픈 것을 느끼듯이, 마찬가지 비를 맞으면 옷이 다 젖듯이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면, 변함이 없다면, 또 변해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없다면 내 믿음은 아직도 죽은 믿음이나 병든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절제 훈련이 필요합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관대해요. 여러분, 정말 죄를 짓고 하루의 삶을 주무시기 전에 정리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정말 자기 가슴 아프게 느끼면서 회개하고 잠자리에 드는 분들이 10명이면 몇 명 될까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관대하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것만큼 사단이 우리에게 대해서 관대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게 넘어가지만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요만한 틈만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인데,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도 그 자기 가슴을 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관대해요. 사대는 우리에게 관대하거나 사단이 게을러서 그 성도들을 유혹할 수 있는 찬스를 놓쳐버렸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 영과 육을 파괴하기 위해서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것이 사탄. 이런 사탄이 우리 주위에 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눈 팔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사탄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탄은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린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 구원받았다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나 한 사람 욕먹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삶, 절제하는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시간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이, 우리 말이, 우리 행동이 진실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죄악된 환경 속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 삶을 절제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을 절제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기에 흠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